속옷 차림의 남성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천으로 눈이 가려지거나 도로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총을 든 군인들이 주변에 서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이스라엘 군이 이들을 트럭에 태우고 어디론가 데려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SNS에 유포된 가자지구의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스라엘군에 투항한 팔레스타인 남성들로 하마스 대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전했다는 글도 함께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지상전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아직 투항한 하마스 대원이나 동조자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 북부 지역 대부분을 점령한 뒤 남부 지역으로 작전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 4일 우리는 하마스 제거와 모든 인질 귀환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군사작전을 예고했습니다.